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매물은 진영 자이아파트입니다. 36평형의 남향의 매물이 되겠고요. 제일 앞동입니다. 제일 앞동이라서 일단 채광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 없이 거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매물로 2억 1,500에 나와 있습니다. 매수 후에 인테리어를 하신다는 금액을 감안을 하고 매수를 하시면 아주 매력적인 금액대의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표입니다. 요약표를 보시면요. 9277번, 매물번호 9277번입니다. 그리고 2억 1500만 원에 나와 있는 금매물이고요. 진영자이아파트 36평형의 저층입니다. 그리고 남향이에요, 남향. 남향의 제일 앞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저층은 아니에요. 일단 저층에 나와 있고요. 일단 그 남향에 앞에 막힌 게 없습니다. 앞에가 이제 3층에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층수는 요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채광이나 전망까지 모두가 확보가 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확장형이에요. 확장형. 거실과 작은 방 하나가 확장이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1개월 내에. 자, 그리고요. 본 매물의 위치를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짚어봐 드리면, 일단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주출입구, 이쪽이 부출입구입니다. 이쪽에 앞쪽에 모두 이제 그 단독주택들이 있죠. 1층에 상가들이 있고 식당들이 많은 곳이고요. 이쪽이 중앙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중심 상업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매물은 여기 바로 이동입니다. 바로 여기 4호 라인. 4호 라인이니까요. 전망은 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그리고 완전 저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앞쪽이 3층이에요. 3층. 3층들이기 때문에 전망은 잘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좀더 깨끗하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제일 앞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302동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4호 라인. 네. 바로 이 여기가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36평형 평면도. 자, 보시면 입구 쪽으로 들어가시면 크나큰 전실이 나오고요. 전실 쪽에 앞쪽으로 들어오시면 팬트리 같은 수납 공간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작은 방 하나가 확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굉장히 쓸모 있게 확장도 되어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작은 붙박이장이 들어가고요. 안방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앞뒤 발코니가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안방도 굉장히 크고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진영 자이아파트 금매물 제일 앞동입니다. 제일 앞동의 남향 막힌 곳 없는 저층의 금매물이고요. 36평형입니다. 일단 매수 후에 인테리어 비용까지를 감안해서 매수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착한 가격에 나온 금매물이니까 검토하시고 매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진영자이아파트 저희가 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또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편하게 찾아주시면 또 저희가 좋은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발품부동산TV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네이버 TV 채널 그리고 유튜브 채널, 동영상 채널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동영상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발품부동산TV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 가입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그리고 김해 부동산 전문 네이버 카페입니다. 부동산 정보들 많이 많이 나눠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를 드렸던 진영 자이아파트 금매 여기까지 소개 마치고요. 다른 매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